자, 인성이 꾸무님은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어디를 가야 되는 걸까요? 잘 가고 있는 그런 업종 종목 살펴봐야 될까요? 고무님, 어떤 게 잘 가고 있습니까, 요즘? 장이 좀 불투명하지요. 네. 계속 뭐 횡보 올라가,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로 장의 어떤 중심은 없는데, 미국장 따라서 쉴 때는 같이 쉬고 올라갈 때는 같이 좀 반응하는 그런 장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수급이 한쪽으로 몰리는, 그러니까 수급이 몰리는 데 따라서 종목이 상승이 집중되는 뭐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데, 현재 같은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그냥 단기 트레이딩 외에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뭐 저평가된 종목을 지금 사가지고 기다리겠다 그런 것도 좋은 전략이긴 한데, 아무래도 미리 사놓으면 문제는 올라갈 때 실제로 제값을 못 받고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든지 아니면 현금을 확보하고 있든지 그런 쪽에 결정을 하고 지금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단기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잘 가고 있는 업종 종목들을 한번 따라잡는 전략을 오늘,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자, 잘 가는 종목이나 업종에 올라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업종을 보시는 거예요? 뭐 업종이고 뭐고 없이요. 오늘 아, 그런가요? 오늘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갈 때까지 언제까지 가볼 거냐 해서 뭐 따로 말씀을 드린 게 없고 그냥 에코프로 하나를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예. 지금 화두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100만 원 다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고비라는 게 항상 있었어요. 과거에 보면은 비트코인이 8천만 원 갈 때 1억 넘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쵸, 끝내는 8천에서 꼬꾸라졌지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얘기 분명 했어요. 액면분할 이후에. 근데 거의 뭐 9만 6천 원까지 갔다가 꼬꾸라지고. 뭐 유가도 100불 이하로, 100불 이상 올라가면서 이제 100불 이하 시대는 볼 수 없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70불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이 하나의 고비가 있고 고비를 지나야 뭐 새로 시작되는데, 그러면 에코프로도 100만 원이라는 고비를 넘을 거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과거를 비추어 보면은 에코프로가 한창 올라갈 때 리포트가 막 나왔어요. 목표가가 자그마치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만 원이 안 됐어요. 한 43만 원, 어떤 거는 매도 의견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 두 배로 올랐거든요. 현 상태에서 에코프로를 더 갈 수 있느냐? 글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100만 원을 찍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문제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에코프로 3사, 지금 상장된 3사의 시총이 50조가 넘어요. 야, 50조면은 네, 지금 현대차가 지금 시총이 43조, SDI가 48조, LG화학 48조, 그걸 넘어서는 거니까 우리나라 전체 단일 종목으로 하면 3사 합이 5개, 5위에 들어가는 실적이에요. 근데 이 회사 전체의 매출은 20조예요. 영업이익은 합해서 1조 5천억 수준이에요. 삼성전자, 이게 삼성 SDI 하나만 보더라도 24조 매출에 24조 매출에 2조 수익, 현대차 같은 경우는 1년에 150조를 매출하고 13조를 벌어들여요. 주가는 그거보다 높거든요. 비교해 보면 확실히 지금 고평가돼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두 가지 악재가 있어요. 하나는 공매도 악재인데 이 악재가 완전히 소멸되고 이제는 악재가 아니라 더 좋은 쪽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갖고 1조 2,500억이 지금 공매도가 나가 있어요. 수량으로 따지면은 한 100만 주, 12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50만 주, 평균가 계산하면 150만 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수량을 지금 공매도 친 기관이나 개인은 없겠죠. 기관이라는 분들이 최근에 놀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숏 커버링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숏 커버링이 뭐예요? 빠른 기간 내에 어떤 그 기본 그 적정 가격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다시 매수해서 갚아나가는 게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숏 커버링 쪽에 숏 스퀴즈라고도 하는데 숏 커버링 쪽에서 지금 빨리 기관에서 지금 되레 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는 게 거꾸로 되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안 빠지고 다시 올라가니까 기관들이
공매도 했던 걸 다시 재매수하면서 수요가 폭발을 했고 현 상태까지 온 거거든요. 이 현 상세가 계속 갈 것이냐. 이게 지금 대체상과 줄어드는 게 크게 줄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100만 원 이상 간다는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적하고는 관계없이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수급이 어느 정도까지 갈 때까지 이제 가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은 그런 시각으로 지금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지금 5개월 동안 거의 5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개념에서는 좀 걱정은 됐는데 현재로서는 이 회사의 실적이나 여러 부분에서는 진짜 내년도에 실적도 좋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에 실적 좋았는데 작년에 주가는 거의 안 움직였다가 작년 주가 좋은 게 올해 2월부터 포텐이 터지면서 오른 거기 때문에 내년 실적 좋다고 이게 더 가지는 않겠다. 한번 간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목표가는 이미 지나쳤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갈 때까지 가보는데 그 시기는 솔직히 멀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분명히 트레이딩 매매는 가능할 것 같다. 그냥 넣어놓고 보기에는 좀 아깝지 않냐. 그쵸.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한 120만 원까지 한번 보고 매매하면은 어떨까 좀 고민은 되는데 잘 들어갔다 잘 빠져나오는 게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뭐 어제 오늘 뭐 이번 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뭐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주고 있는데 자, 120만 원까지 인성의 고문은 일단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관심도 집중되고 있고 자금도 뭐 시장이 지금 녹록치 않으니까 자금도 오히려 이쪽으로 쏠리고 있고 수급을 봐도 이제 연기금도 최근에 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황제주가 등극이 되면서 120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 업종이나 종목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잘 가는 종목이나 업종에 올라타야 된다.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김태성 이사님도 어떤 종목을 네. 생각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고문님께서 에코프로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는데 일단 에코프로가 간다면 저는 이제는 이 분리막 관련 기업들의 추세도 한번 꼭 체크를 해봐야 예.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배터리에는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전해액이 있고 또 그 사이를 이 분리막이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들어가죠. 일단 이제 분리막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좀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WCP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네. 저는 SK 아이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한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WCP는 고객사가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중에서 이 소형 모듈에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아시다시피 SK 온에 지금 전량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일단 결국 실적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1분기를 뛰어넘는 뭐 최대 실적, 역대급 뭐 서프라이즈급 실적 혹은 1분기에는 좋지 않았지만 2분기에는 그래도 개선이 되는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이 이제는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1분기까지는 아직까지 적자폭을 좀 유지했었던 SK 아이테크놀로지가 2분기에는 확실히 축소 혹은 흑자 전환도 이제는 노려볼 수 있는 시기에 도래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의 매력도가 저는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리막도 뭐 상대적으로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전액 대비해서는 진입장벽이 낮다라고는 하지만 신규 기업들이 사실 처음 막 공격적으로 진입하기엔 또 어려운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음극재 이러한 배터리들이 성장한다. 당연히 이 분리막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이 IRA 법안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공장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폭 자체가 많다라는 것에 이 집중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SKI 테크놀로지 또한 뭐 여기서 못 가지 않을 안 갈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충분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